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시청자분들. 2부 시작됐습니다. 자, TV 잠깐 이제 화장실 갔다 오신 분들 빨리 TV 앞에 앉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밤에 또 치킨 드시는 분들 잠깐 멈추시고 TV에 집중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저희 서울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아까 하단 보셨죠. 그 다음에 설경제TV는 자본시장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대1 투자 상담 유사 추진행위, 무인가 영업행위, 불법 대여계좌 홍보 및 가입 권유 등은 불법 사항들은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 저희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전화상담 02-3153-2611, 2612번에 열려 있습니다. 지금 빨리 전화 주세요. 밤 11시까지 상담 팍팍 해드릴 테니까 지금 주저하지 말고 전화상담 해주시고요. 1부에서 접수하신 분들 또 하실 필요 없습니다. 기다리시면 전화 갈 거고요. 그 다음에 편안하게 시청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또 방금 1부에서 인사했지만 또 안 하면 안 됩니다. 방송이기 때문에. 자, 2부에서도 함께 해주실 두 명의 전문위원님들입니다. 이정수 전문위원님, 그 다음에 이주현 전문위원님입니다. 네. 또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또 이상하나요? 네. 네. 반갑습니다. 또 10분 만에 보는데 이렇게 반가울 수가. 그 다음에 우리 또 주유소 또 유튜브 시청자분들과도 함께하고 있죠. 우리 시청자분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제가 약속드렸지만은 많은 분들한테 선물 팡팡 쏘겠습니다. 또 10분 쉬었다고 30명의 시청자분들 어디 또 화장실 가신 것 같은데 빨리 들어와 주세요. 100명 넘기면 또 제가 많이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일단 우리 시청하기 전에 우리 또 처음 보는 분들도 선물 좀 드려야겠죠. 우리 박선희님께서 TV 보다가 들어오셨다고 하는데 우리 박선희님 상품권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샵 0082번으로 문자 주시고요. 그 다음에 또 어떤 분을 또 상품을 드릴까 보겠습니다. 채팅창 지금 활발하게 올려주시고요. 자, 서희군님께서 안녕하세요 TV보다 들어왔어요 하셨는데요. 우리 서희군님 구시고요. 당첨 드리겠습니다. 우리 서희군님도 서울경제TV 상품권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샵 0082번으로 지금 문자 주시면 되겠습니다. 많은 분들도 선물 드리고 있으니까요. TV만 보고 계시지 마시고 유튜브 참여해서 오늘 재밌게 방송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의 마지막 한 시간입니다. 많은 분들과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첫 번째 상담할 분 연결됐나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아, 여보세요? 아우,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우리 주유소 많이 시청하고 계신 애청자신가요? 아, 네, 가끔 봅니다. 아, 네, 가끔 봐서 전화 끊어야 될 것 같은데. 아, 그래서... 아니요, 그거는 아니고. 네, 그렇죠. 가끔 보는 거 아니죠? 네, 가끔 보는 건 아니고. 저기... 네. 이주연 전문가님 나오시는 시간대에 맞춰가지고. 아, 알겠습니다. 아. 또 우리 이주연 전문위원님 팬이신데 또 이주연 전문위원님한테 제가 물어보려고 그랬는데 이정수 전문위원님한테 물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 어떤 종목이신가요? 네, LG전자요. LG전자요? 네. 네. 16만 4천 원에 20%요. 16만 4천 원에 20%. 약간 손실 중이신데 지금 불안하신가요? 자꾸 혹시 공매도가 있어 갖고요. 자꾸 떨어지면 어떡하나 싶어서. 아, 지금 가장 궁금한 게 공매도 때문에 더 떨어지면 어떡하나 이게 좀 궁금하신 거네요. 네, 아니면 여기서 네. 조금 더 그러니까 얼마까지 내려왔을 때 이게 태워서 아니 물타기라고 하더라고요. 아, 물타기. 네. 자, 우리 시청자님도 또 이주연 전문가님은 또 물타기보다는 수익 내고 나오는 방법을 알려드릴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님도 네. 물타는 거 걱정은 그만하시고요. 수익을 어떻게 낼지를 한번 진단을 받아보겠습니다. 아셨죠? 힘내시고요. 네. 자, 네. 팬이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제 시간만 네. 보고 계시다고 그러니까 또 더 반가우네요. 네. LG전자 혹시 네. 16만 4천 원이면 혹시 제가 그 예전에 포트 아침 방송 포트에 담았을 때 그때 매수하신 거예요? 아, 아니요. 그 전에요. 네네. 다른 방송 이렇게 듣다가 이 LG전자가 괜찮다고 하길래 그 전에 네. 제가
이거 출시한 지 얼마 되지가 않아갖고 몇 달 안 됐는데 아. 그 다른 것 때문에 손실이 너무 많이 나갖고 예. 그래서 대형주로 보다 보니까 이 LG전자가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넣고 조금 떨어지길래 약간 더 사갖고 이 가격에 맞췄는데. 아 그렇구나. 그러면 딱 대충 4월 중순쯤에 사셨죠? 아니요. 그 전에 조금 담았을 때는 조금 더 살 때 담았는데 예. 4월 중순에 한 게 가격이 더 높아져갖고 아, 이 가격이 됐고. 올랐을 때 더 사신 거네, 그죠? 네, 맞아요. 그렇구나. 자, LG전자 저는 개인적으로는 괜찮다 생각합니다. 선생님 가전은 어디다? LG전자. 그렇죠. 가전은 네. LG전자입니다. 제가 뭐 여기저기 거 써봐도 가전은 LG전자께 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 이유가 뭐 딴 게 없잖아요. 가전 아니면 승부 볼 게 없습니다. LG전자는 그죠? 그러다 네. 보니까 가전을 굉장히 이제 좀 신경 써서 잘 만드는 것 같고 뭐 사실 LG전자 실적적인 부분만 보면요 선생님 하나도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그 이번에 뭐 올 초에 이제 작년 말부터 해가지고 갑작스럽게 이제 뭐 애플카 관련해가지고 이슈되면서 주가가 굉장히 크게 급등을 했거든요. 9만 원대부터 지금 한 18만 원대까지 한 두 배 정도 올랐습니다. 이게 이제 대형주들 같은 경우는 100%가 상승을 했다라는 것은 굉장히 많이 오른 거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물론 지금 기술적으로 뭐 요 12월 달부터만 봤을 때 이제 그런 부분인데 주가가 4만 원에서 지금 18만 원까지 올라온 걸 생각하면 한 세 배 정도 올랐어요. 340%가 올랐단 말이에요. 그러면 1년간의 기간이고 대형주기 때문에 좀 많이 올랐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기간 조정을 좀 거쳐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아무래도 이제 지수가 좀 치고 올라가줘야지 제 생각엔 대형주들이 좀 강하게 상승하는 흐름들이 좀 나와줄 가능성이 높지 않겠나라는 부분인데 현재 LG전자 실적적인 부분을 우리가 한번 체크를 해봅시다. 제가 실적 대비해서 굉장히 이제 LG전자 같은 게 이제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2020년도에 영업이익이 3조 1950억이 나왔어요. 물론 뭐 사람들이 해외여행 못 가고 코로나19 때문에 이제 따로 소비할 게 없다 보니까 집에 이제 뭐 TV 바꾸고 뭐 이제 이런 식으로 가전에 좀 투자를 많이 한 그런 부분들이 영향을 미쳤다라고 볼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1분기 올해 지금 실적이 나온 게 1조 5천억이거든요. 우리가 시가총액을 기본적으로 이제 계산을 할 때 그냥 영업이익 곱하기 10을 하시면 제조업들 같은 경우는 적정주가 대략 비슷하게 나옵니다. 거기다 적정주가보다는 조금 더 싸게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곱하기 10을 하시면 되는데 작년 영업이익인 3조 1950억에다 곱하기 10을 하게 되면 31조 9500억이 되죠. 그러면 그게 시가총액이라고 했을 때 지금 현재 시가총액이 24조 7천억이거든요. 그러니까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죠. 그죠? 네. 그런데 올해 1분기에 1조 5천억을 했어요. 그러면 2분기 실적이 나올 때 지금 1분기 정도의 실적이 나왔다 하면 작년 실적 정도가 반기 만에 달성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남은 3분기, 4분기는 뭐 LG전자 놀지는 않을 거예요. 그죠? 열심히 또 영업이익을 찍어낼 거고 그래서 올해 이제 예상되는 실적이 4조 5천억으로 지금 컨센이 잡혀 있는데 요 컨센 달성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보이고 요거 이상도 좀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실적적인 부분은 일단 괜찮습니다. 실적이 올해 만약에 4조 5천억이 나온다 그러면 지금 LG전자 같은 경우는 거의 반토막 수준이라고 보시면 돼요. 앞으로 충분히 더 올라갈 거다. 20만 원까지는 무난하게 상승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두시고요. 여기에 이제 모멘텀이 좀 더 붙어주면 좋겠죠. 제가 생각하는 그 모멘텀이라는 부분이 이 전장 사업을 그동안 굉장히 오랜 기간 준비를 해왔단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시대에 보면 자동차에 보면 뭐 사이드미러도 다 그 디스플레이로 이렇게 보게 되고
거울이 없는 자동차에 백미러도 없고 뭐 디스플레이로 다 바뀐다 그러고 그렇게 되면 뭐 LG전자 같은 경우는 이쪽 전장 산업 쪽에서 굉장히 좀 크게 수익을 낼 수 있는 부분이고 캐나다의 그 마그나라는 자동차 부품 회사랑 조인트 벤처를 설립을 했어요. 근데 이 마그나라는 회사가 뭐 애플카 관련해서 우리가 이제 준비가 돼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고 LG전자 같은 경우는 애플의 부품을 납품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걸 생각해 봤을 때 실질적으로 만약에 애플이 전기차를 생산한다고 했을 때 LG전자가 그동안 준비했던 전장산업이 굉장히 큰 빛을 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할 때 그냥 실적만 좋은 게 아니라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들이 잘 돼서 실적이 좋은 게 아니라 여기에 플러스 알파로 모멘텀까지 여전히 살아있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게 거기에다가 이제 기술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1년간 쭉 상승을 해오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기간 조정을 좀 거쳐가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봤을 때 14만 원이라는 이 가격대는 박스권 하단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상단은 뭐 한 17만 원 언저리 한 18만 원 조금 안 되게 해서 이런 식으로 지금 박스권 흐름이 이어진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렇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박스권 상단을 돌파를 할까 못할까 이런 고민이 들 때 실적적인 부분을 봤을 때 지금 실적이 어마어마하게 잘 나오고 있어요. 그렇다면 못 갈 이유가 없는 거죠. 시장이 크게 폭락을 한다든지 코로나19처럼 아니면 금융위기 때처럼 그런 폭락장이 오지 않는 한 LG전자는 상승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지금 보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제 생각에 뭐 21선 단기적으로 봤을 때 지금 21선 위로 안착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상단에 지금 60일 이평선까지 이렇게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요 21선이 지금 60일선 아래로 내려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주가가 60선 위로 올라가고 20선이 60선을 돌파하는 중기 골든크로스가 나오는 시점부터 해서 우상향 흐름을 좀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에서 제 생각에는 뭐 한 보름 정도 이후부터는 17만 원 언저리를 좀 돌파하려고 하는 시도가 나올 가능성 좀 높지 않겠나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뭐 바로 돌파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지만 뭐 수급적인 상황을 봤을 때 외인들 매수세도 좀 괜찮게 들어오고 있고요. 그래서 기관이 추가적인 매수세 좀 더 들어와 준다 하면 뭐 그렇게 긴 시간이 걸리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 하반기 정도 2분기 실적 확인하고 그때부터 좀 상승으로 돌릴 가능성 높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애플카 관련해서 어떤 이슈가 터진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굉장히 주가 탄력 있게 올라갈 가능성 높다 이렇게 보여지니까요. LG전자 뭐 크게 걱정하실 종목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어머니. 네. 네,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아, 네. 네, 그래도 LG전자 같은 경우 미래 먹거리 사업으로 전장 사업을 잘 준비해 놨으니까 조금 길게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셨죠? 아, 네, 알겠습니다. 네, 좀 더 걱정되시면은 항상 주유소 애청하시면서 이주연 전문님한테 계속 상담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수고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자, 그 지금 상담하는 도중에 지금 채팅창을 보고 있는데 너무너무 지금 기분이 해피해피합니다. 왜 그러냐면 저에 대한 부정적인 말들을 많이 하시니까 그건 더 반대로 저에 대한 애정이겠죠. 그래서 우리 지금 많은 분들이 저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결국에는 박 PD님이 주유소에 계속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의견들을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앞으로 도하나님이 휴가 갈 때마다 한 번씩 나오겠습니다. 또 우리 시청자분들이 너무 이렇게 저를 좋아해 주시니까 또 어쩔 수 없이 나와야겠네요. 그래서 도하나님이 휴가 갈 때마다 제가 나오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음 분 전화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예, 수고 많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우리 시청자분, 우리 주유소 애청자신가요? 예. 그 제 이름이 어떻게 될까요? 아, 네. 네, 이름은 잘 탈락입니다. 모르겠고요. 자, 우리 시청자분 전화 끊도록 하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자, 자, 그 오늘 우리 시청자분, 자, 종목은 어떤 종목이실까요? ICD. ICD요? 아, 예. ICD. 자, 매수가는 어떻게 되죠? 17,200원이요. 17,200원이시고요.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비중 20%요. 비중 20%요?
아주 지금 트렌드에 맞는 종목을 잘 사셨는데 요즘 좀 IT 종목이 고전하면서 좀 빠진 것 같아서 조금 걱정이시겠어요? 예, 그래서 그 지금 네. 손절해야 될까 말까 그래 가는 대로 갈아탈까 지금 생각 중입니다. 아, 알겠습니다. 또 우리 IT 쪽은 또 이종수 전문위원님이 또 박사님이십니다. 제가 박사님하고 상담 이어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버님. 예, 수고 많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자동차가 움직였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자, 그러면 이제 현대차가 움직이고 자동차가 움직이면 그 다음에서는 뭐 자율주행이라든지 전기차 부품, 그다음에 수소차 부품, 2차 전지 그렇게 움직일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예. 2차 전지 섹터들은 또 IT 섹터에 다 엮여 있고 그러다 보면은 이제 뭐 인공지능 섹터, AI 그러면은 이제 시스템 반도체로 넘어가면서 반도체 섹터 또 반도체 섹터 움직이게 되면은 그러면은 또 그때에서는 또 자동차 앞에 패널에 또 이제 OLED 들어갈 거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게 IT로 연결이 되면서 OLED 그래서 지금 ICD는 이제 OLED 패널 관련주잖아요. 예. 그런 장비주들이 결국은 다시 움직일 걸로 봐요. 자,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차트를 보면 이미 벌써 빠질 만큼 빠졌는데 최근 뭐 한 달 동안 ICD만 빠진 게 아니고 대부분의 IT 섹터들이 다 이렇게 빠졌어요. 그렇죠? 근데 지금 주성 엔지니어링도 똑같은 OLED 장비주인데 주성 엔지니어링이 지금 전고점을 최근 한번 돌파를 했고요. 그리고 이녹스 첨단 소재도 위쪽으로 전고점을 돌파를 오늘 좀 시도를 했는데 IT 섹터들이 여기서 계속 빠지거나 죽을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ICD도 이제 이쯤에서 이제 반등을 좀 줄 것 같은데 다른 애들보다는 조금 약할 수는 있어요. 수급이 걔네들보다 좀 떨어져요. 근데 실적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은 실적이 지금 1분기에서는 별로 그렇게 좋게 나오진 않았거든요. 근데 어느 정도 예상을 했었던 부분들이라 주가가 뭐 여기서 뭐 폭락하거나 추락하거나 그럴 것 같지는 않아요. 지금 보면은 이번에 3분기 실적이 뚝 떨어졌죠. 매출액도 떨어지고 영업이익도 떨어지고 전년 동기 대비도 떨어지고 했는데 근데 적자는 아닙니다. 적자는 아니고 공장은 잘 돌아가고 있고요. 그리고 수주 실적들이 계속 쌓여지고 있기 때문에 올 하반기나 내년에서는 좋을 건데 컨서세스를 보더라도 올해에서는 조금 삐그덕하는데 내년서부터는 실적들이 다 회복을 하거나 좋아지는 부분들 당기순이익도 내년서부터는 올해가 330억 정도 그러니까 전년도에는 335억을 했는데 5억도 못합니다 올해는 근데 내년에서는 600억 정도 그러니까 내년에서는 상당히 좋은 그래서 지금 반도체 장비주들은요 지금 뭐하고 있냐면 쉬거나 놀고 있는 게 아니고요 밤낮 없이 공장이 돌아가면서 수주를 계속 따내고 계속 일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안 가는 게 지금 요상하게 최근에 IT의 흐름이었거든요. 그래서 뭐 실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너무 그렇게 신경 쓰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시간이 좀 해결해 줄 겁니다. 저는 그래서 이거 그냥 갖고 가시고 추가 매수는 조금 더 있다가 왜냐하면 자동차 움직이고 2차 전지 움직이고 뭐 시스템 반도체 움직이고 뭐 반도체 장비 움직이고 그 뒤에서 이제 순서가 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갖고 계시고 있다가 6월 달에 물타기를 했거든요. 아, 물타기를 하셨어요, 벌써? 물타기를 했는데 2월 달에 사가지고 2월 달에 또 물타기를 했어요. 그래서 하다 이렇게 떨어져버리네요. 조금, 왜냐면 그때 IT가 영 힘을 못 쓸 때에서 물타기를 하셨는데 뭐 어차피 물타기를 해도 뭐 지금에서 뭐 다시 물을 수 있는 건 아니니까 네. 월봉 보면은 주가가 그렇게 뭐 되게 많이 올라가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월봉 보면은 조정받을 모양 지금 만들어 놓고 있고 우상향으로 지금 정배열로 그래도 월봉상에서 만들어 놓고 있기 때문에 저는 내년에서는 다시 2만 원 이상 간다고 봅니다. 실적이 좋거든요. 내년에서는 지금보다 더블을 해요. 더블을. 그래서 내년쯤 되면은 이제 지금보다 2만 원에서 2만 5천 원도 내다보고 있으니까 지금은 그냥 안 움직이는 거예요. 뭐 이유가 없어요. 그냥 안 움직이는 거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뭐 세력들이 뭐 안 움직이다 돈 안 넣겠다는데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죠? 그 세력 손절할까 하고 몇 번 했는데 아니요 손절하지 마세요 손절하지 마시고 뭐 실적이 뭐 예. 내년에서 좋아질 거고 그 다음에 지금 예. IT 부품들이 다 이래요 지금 그렇죠 아, 예. 그러니까 이제 IT 부품들이 이제 좋아질 겁니다 근데 지금 당장은 아니고 6월달에 일단은 분위기가 확 좋아질 것 같은데 분위기에 휩쓸려서 IT주들이 좋아져야 되는데 한 2주만 한번 참아 보세요 2주만 아 예 네 이렇게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네 우리 예. 아버님 예. 그 ICD 같은 경우에는 잘 사셨습니다. 말씀 들어보니까 트렌드 있는 IT 종목 잘 사셨고요. 이게 종목을 사서 물렸을 때 버텨도 되는 종목이 있고 버려야 되는 종목이 있는데 우리 아버님의 ICD는
조만간 또 IT 반도체 쪽으로 수급이 들어오면 또 중심에 설 수 있는 종목이니까 손절하지 마시고 버티시면 될 것 같고요. 버티다 힘드시면은 주유소 전화하시면 됩니다. 아셨죠? 아, 예, 형님. 네, 우리 아버님 그리고 공부 열심히 하시라고 제가 서울경제 상품권 또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문자 하나 남겨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근데 우리 그 유튜브 시청자분들 채팅창을 보고 있는데 저에 대해서 많은 걸 궁금해하시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저의 혈액형이 무엇이냐 물어보시는데 안 알려드릴 거예요. 아셨죠? 비밀이고요. 그다음에 또 지금 퀴즈가 하나 있는데 어떤 퀴즈죠? 지금 보면 박 PD님 연반인이 뭔 줄 아시나요? 하는데 몰라요.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무슨 129. 자, 그러면은 다음 시청자분 만나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유, 감사합니다. 네, 우리 아버님 혹시 주유소 애청자신가요? 그럼요. 아, 그러세요. 그럼 한국전력 어떤 종목인지 좀 아시겠네요? 네, 그럼 많이 들어서 샀는데. 네. 아유, 엊그저께 샀는데 또 올랐다가 또 오늘 많이 내리고 그래서. 아, 엊그저께 사셨어요? 네. 제가 왜 아버님을 지금 선정했냐면요. 한국전력이라서 선정해드렸어요. 또 제가 네. 또 서울경제의 한국전력의 또 아버지라고 또 불리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 아버님께서 그럼 한국전력 며칠 전에 좀 급등할 때 사셨군요. 그러면.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또 우리 이주연 전문위원님께서 또 아버님 한국전력 네, 점검해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아, 제가 빨간 와이셔츠 입으신 이주연 선생님 좋아합니다. 아, 알겠습니다. 또 우리 또 제가 기가 막히게 또 아. 이주연 전문위원님 팬분들을 또 연결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왜 올라갈 때 사셨을까요? 저는 항상 은봉에 떨어질 때 사라고 말씀드리는데 선생님 혹시 매수하신 가격이랑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24,800원이고요. 24,800원이요? 네, 그렇습니다. 수익권이신데? 응? 24,800원이시면? 네네. 어우, 잘 사셨네요, 선생님. 그런데 또 어저께인가 그저께 많이 올랐었어요. 그렇죠. 한 이틀 좀 많이 올랐다가. 네, 그렇다가 오늘, 어제 오늘 또 많이 떨어지네요. 아, 이제 요게 앞으로 좀 더 또 내려올까 봐 좀 걱정이신 거죠? 그렇습니다, 네. 봅시다. 일단 차트적인 흐름만 딱 봤을 때는요. 제가 그냥 딱 봤을 때는 걱정 하나도 안 하셔도 될 것 같거든요. 네네. 기술적인 부분은 제가 봤을 때 굉장히 좋은 것 같고 혹시 수급적으로 네. 또 어떤 부분이 있나 보니까 지금 기관 매수세 굉장히 괜찮고 한데 자 한국전력 선생님 어떤 아이디어로 매수를 하시게 되셨어요? 그 한 27,000원 아니면 29,000원 정도 그렇게 예상으로 샀는데 네네. 지금 이 흐름이 그 좀 비관적인 얘기도 좀 나오더라고요. 아 그래요? 어디서 비관적인 얘기가 나오나요? 아니 내가 저 증권회사 거래하는 데서도 네네. 조금 앞으로 희망이 좀 힘들지 않겠느냐. 아, 그 얘기를 들으니까 저는 이 종목을 더 사야 되는 종목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보통 올라가고 좋은 종목들 같은 경우는 좀 안 좋은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HMM이 한참 잘 올라갈 때 주유소에서 그때 박 PD님 기억나시죠? 기사에서 안 좋은 얘기들이 막 나온다. 쏟아졌죠. 고점이다 뭐다. 뭐 CB가 뭐 어쩌고저쩌고 뭐 전환사채가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제가 그 사람들 참 나쁜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그때 드렸던 부분인데 그리고 주가 지금 두 배 이상 올라가 있습니다. 물론 한국전력이 여기서 두 배 간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어쨌든 그 물론 뭐 그렇게 생각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분들도. 그런데 일단 기본적으로 요걸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한국전력이 주가가 이렇게 많이 빠진 이유에 대해서 선생님 혹시 알고 계세요? 잘 모르겠습니다. 네. 자, 2016년도부터 이제 주가가 빠지기 시작을 해서 2017년도 그리고 2018년도, 19년도, 2020년도까지 계속 내려왔거든요. 그죠? 네네. 지금 뭐 한 4년 정도 계속 이렇게 내려왔던 부분에서 가장 크게 영향을 미쳤던 부분이 뭐냐라고 본다면 저는 당연히 정부에서의 그 전기세를 못 올리니까 그렇죠. 전기세를 못 올리게끔 하고 있었던 부분이잖아요. 네네.
그리고 유가 같은 경우는 굉장히 또 크게 올랐었어요. 2017년도까지만 해도.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적자를 떠안고 계속 갈 수밖에 없었던 부분이었는데 그게 이번에 좀 해결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보시면 석탄과는 관계없습니까? 석탄. 이제 뭐 탄소 배출 줄여야 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물론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일단은 뭐 그 석탄 발전소에 설치를 할 수 있는 스크랩이라는 뭐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렇게 되면 탄소 배출은 일단 줄일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석탄 발전소를 계속 만드는 것보다는 사실 원전 한 기가 그 석탄 발전 몇 대가 돌아가는 걸 대체를 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런 부분들 생각하시면 되고 또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도 한국 전력이 뭐 전력을 수입한 그러니까 매입을 해서 이렇게 공급을 하는 그런 형태로 또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도 있고요. 이제 뭐 시대 뭐 변화의 흐름에 뭐 못 맞추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는데 전기는 우리가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그런데 가장 큰 문제 한국 전력 가장 큰 문제는 적정한 전기료를 못 받고 있다라는 부분이 지금 실적적인 부분에서 안 좋은 부분이었거든요. 그런데 네네. 선생님 혹시 전기세가 인상된다라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전기세 인상이 되기가 참 어려울 거라는 얘기 들었고요. 그렇죠. 그런데 법사위에서 벌써 통과를 했어요. 아, 그랬습니까? 네, 그래서 네. 주가가 움직인 겁니다. 갑작스럽게. 그러니까 지금 보면 주가가 이번에 이렇게 올라가는 이유가 그 전기세를 뭐 큰 폭은 아니지만 2원 정도 이제 상승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어진 부분이 있고 또 한 가지가 얘기 그 들어보셨겠지만 유가랑 연동을 해서 이제 전기료를 측정하는 부분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왔죠. 그 얘기 들어보셨어요, 선생님? 처음 뭐 들어보시나요? 네네. 네, 요거 나중에 한번 그 포탈에 검색을 한번 해보시면요, 한국전력이 앞으로는 이제 유가랑 그 전기세를 연동을 하는 그런 방식으로 좀 가겠다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네네. 그 부분이 실질적으로 이제 진행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한국전력 같은 경우는 지금 유가가 한 66달러 정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제 생각에는 뭐 올 연말이나 뭐 내년쯤 해서는 80달러 이상은 충분히 유지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원자재 가격이 상승을 하고 있고 인플레이션 영향이 있고 경기가 회복되는 시점에서는 유가의 수요는 당연히 늘어날 수밖에 없는 부분이에요. 그렇다면 유가 상승과 연동을 전기세가 하게 된다고 했을 때는 분명히 전기세가 좀 인상이 될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라고 생각하면 지금보다는 실적이 좋아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충분히 열린다라는 부분이죠. 그리고 네, 감사합니다. 네. 그게 이제 뭐 주가가 앞으로 좀 돌리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월봉상으로 보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4년간 계속 이 하락 트렌드 안에서 주가가 오르고 내리고 오르고 내리고를 하면서 그렇습니다. 참 무겁죠. 그렇죠. 계속 이렇게 이제 내려왔던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무거운데 그 우주 관련 네네. 거기에 또 영향이 있다고 그래서 이번에 오른 걸 알았어요. 아, 우주 항공 관련해서요? 전기세가 오를 것이다 해서 오른 걸 알지 않고 네네. 우주와 관련된 거라 잠깐 삐뚤어서 올랐는데 예예. 아, 이게 그냥 다시 또 제자리 걸음을 내려가는 것 같아서 불안해서 지금 종목을 또 변화시켜야 되나 그러고 있던 중입니다. 제 생각에 그 만나서 아주 굉장히 희망적으로 네네. 그러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기본 그냥 단기적으로 제가 딱 봤을 때요. 뭐 이게 물론 굉장히 무거운 종목이긴 한데 앞에 보시면 27,000원대 이 저항 구간 보이시죠? 앞에 네네. 이렇게 횡보하면서 이제 매물대를 만들어 놨잖아요. 네네. 그러면 요 구간까지 올라오게 되면 이렇게 윗꼬리가 이틀 전에 달리는 흐름이 나오는 것은 굉장히 좀 자연스러운 현상이거든요. 네네. 그렇다면 뭐 조정 이후에 지금 박스권으로 약 한 3개월 이상 움직임이 있었기 때문에 24,800원 선생님 매수하신 가격이 고가격이잖아요. 네. 제 생각에는 뭐 25,000원 부근 그 가격대 살짝 이탈시켰다가 다시 한번 상승으로 이렇게 돌릴 수 있는 흐름들이 이어질 것 같으니까 아유, 감사합니다. 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요거 아까 말씀드렸던 그 전기세 인상 관련된 부분하고요. 그리고 뭐 좀 전에 얘기하셨던 그 사실
우주항공 관련돼선 이슈가 어떤 게 엮였는지 모르겠지만 뭐 그런 부분들이 계속 부각되면서 움직일 가능성은 높다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참고하시고 매수가 정도를 손절가로 잡고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24,500원 정도 손절가 잡고 한번 대응을 해보세요, 선생님. 그리고 좀 오르면 얼마 정도? 제 생각에 이번에 뭐 조정받고 다시 올린다고 하더라도 정고점에 요 매물대는 뭐 쉽게 돌파는 못할 것 같은데 지금 나오는 거래량 흐름 봐서는 잘하면 27,000원 돌파할 가능성도 좀 있다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선생님 이제 비중이 좀 크시다고 하면 27,000원 부근에서 절반 정도 수익 챙기시고 나머지 한번 흐름을 지켜보시면서 추세를 지금은 상승으로 만들어놨으니까 이 추세를 유지해주는가 그 부분을 참고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유, 자상하게 말씀해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네, 성공 투자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우리 아버님 계속 주유소 시청해 주실 거죠? 아, 그럼요. 감사합니다. 네, 우리 아버님 감사합니다. 제가 또 서울경제 상품권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이, 대단히 많은 감사합니다.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시청자분들 TV로만 시청하지 마시고 빨리빨리 3153-2611, 2612번으로 공이 붙이셔야 됩니다. 상담 접수해주세요. 지금 전화가 폭파 직전인데 아예 그냥 전화를 부셔주세요. 빨리빨리 전화해주시면 오늘 기분 좋으니까 많은 분들한테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유튜브도 지금 접속하셔서 채팅창 쳐주시면은 바로바로 제가 또 당첨을 드릴 예정인데 자 우리 유튜브 제가 또 처음 보는 아이디들이 좀 있습니다. 제가 기억력이 아주 좋아서 다 기억을 하고 있는데 자 잠깐만요. 자 우리 시청자분들 중에서 제가 지금 빨리빨리 올려주세요. 당첨시켜 드릴 건데 너무 빨리 올라가갖고 자 우리 죄송합니다. 제가 이거 생방송에 또 강한 사람인데 자 우리 우석우님께서 세 분 진행이 제일 좋습니다. 박PD님 나와서 너무 즐거워 하셨는데 우리 우석우님 감사드리고요. 우리 전문위원님들 다른 분들도 다 좋으신 분들이니까 많이 많이 사랑해 주시고 우리 우석우님께는 제가 또 당첨 시켜드리겠습니다. 문자 샵 0082번으로 문자 주시면 상품권 보내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조미연님, 제이오미연님 당첨 시켜드리겠습니다. 샵 0082번으로 문자 보내주시고요. 지금 빨리빨리 유튜브 시청해주시면은 제가 많은 분들 상품권 팍팍 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페퍼민트님께서 축하 다른 분들을 축하해 주신 이 따뜻한 마음 감사드립니다. 당첨 시켜드리겠습니다. 자, 많은 분들 당첨 시켜드릴 예정이니까 많이 많이 채팅창 쳐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LDY62님 제가 웬만해서는 영어 아이디 싫어하는데 당첨 시켜드리겠습니다. 마음이 좀 급하시게 딱게 치신 것 같으니까 LDY62번님 당첨입니다. 샵 0082번으로 문자 보내주세요. 자, 그럼 다음 상담 또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이 궁금하실까요? 두산중공업이요. 두산중공업 오늘 막 3일 연속 급등하던데 자, 매수가가 어떻게 되실까요? 16,700원에 20%입니다. 16,700원에 20%요? 예. 3일 전에 사셨나요? 예. 아우, 네, 알겠습니다. 급하실 것 같은데 또 이정수 전문위원님이 진단해 주실 겁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정수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원래 좀 단타를 하시려고 들어가신 건가요? 아니면 그냥 좋아서? 저는 그 중기 정도를 보고 들어갔는데요. 그래서 이게 뭐 계속 뭐 가지고 가도 될는지 일단은 매도도 많이 들어온다고 하고 이러니까 네, 가져가도 돼요. 일단 예. 단기적으로도 이거는 접근을 했었어야 되는 거고요. 중기적으로 얘는 접근을 해야 될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자, 최근에 이제 한미정상회담을 했는데 제3국에서 핵융합 발전, 원자력 발전을 하겠다라는 그런 얘기들을 들으셨죠? 예. 얘가 이제 그 핵융합 발전이라든지 원자력 발전을 하는 회사잖아요. 두산중공업이. 그렇죠? 기술력이 있고. 예. 그리고 뭐 담수화 사업도 뭐 전 세계에서 뭐 내놓으라는 기술력이 독보적인 그런 이제 기업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풍력 발전 이런 부분들도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보면 섹터들은 다 좋아요. 근데 거기에다가 한미정상회담이란 얘기가 덧붙여서 저는 이게 이제 전망이 지금보다는 더 좋아질 것 같은데 주가 차트를 보더라도 두산인프라코와 두산중공업 모조리 다 강합니다. 뭐 최근 시장이 박스권장이고 뭐 삼성전자로부터 해가지고 뭐 종목도 안 움직인다고 다들 힘들어할 때 얘네들은 그냥 잔치였어요. 파티 중이었어요. 완전 폭등장에다가 한번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자, 두산 보게 되면요.
두산도 요 바닥에 있을 때, 그러니까 두산이 프라코랑 두산중공업이 좋아 보여서 그때 이제 아침 방송에 두산을 한번 추천해 드렸었거든요. 근데 이게 한번 가더니 72%까지 올라가 버리더라고요, 얘가. 그러니까 이 두산도 봤더니 차트가 바닥에서 많이 올라갔어요, 그렇죠? 네. 그리고 두산 인프라코어도 뭐 지금도 강하게 움직여주고 있고, 그럼 두산중공업이 못 갈 이유가 없거든요. 이미 전고점 돌파했고, 얘도 차트가 완전 바닥. 여기 차트가 완전 완전 바닥에서 움직였는데, 두산도 그렇고 두산 인프라코어도 그렇고 두산중공업도 그렇고 완전 바닥에 있기 때문에 이런 애들은 더 갈 수밖에 없어요. 시장이 죽으러 내려간 것도 아니고, 거기다 얘네들 기계 섹터들이 굉장히 잘 움직여요. 그리고 아까 두산중공 같은 경우도 이제 원자력 발전 제3국에서 이제 미국과 합의하면서 뭔가를 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제 조만간에 뭔가 소식이 들려오겠죠. 그러면 전고점까지 돌파를 했고 지금 수급도 좋고,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중장기적으로 보신다 그랬으니까 한 3만 원 정도에서 정말 욕심내면 한 5만 원 정도까지, 그래서 5만 원 가면은 지금으로부터 한 200% 좀 안 되게 한 150% 정도 올라가야 될 것 같은데, 그거 아니더라도 한 중장기적으로는 3만 원 정도만 보셔도 저는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가져가셔도 된다 말씀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우리 시청자분 도움 좀 되셨을까요? 예, 예. 네,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예. 기분이 좋아서 우리 시청자분 상품권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샵 0082번으로 문자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네, 성투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시청자분들 지금 많은 분들이 유튜브 채팅에 함께하고 계신데요. 빨리빨리 들어오세요. 지금부터 또 많은 선물 드릴 텐데, 일단 우리 오리오리 정오리님 오늘따라 지금 참여율이 매우 높습니다. 우리 정오리님 당첨 시켜드리겠습니다. 축하드리고요. 그 다음에 아이디가 조금 재밌어요. 이런 분들 제가 좀 좋아하거든요. 강나우딩요님 아이디 참 참신해서 당첨시켜드리겠습니다. 우리 강나우딩요님도 샵 0082번으로 문자 하나 주시면 상품권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근데 될 수 있으면 앞으로 좀 이렇게 재밌게 하실 때 조금 더 발음하기 쉬운 걸로 좀 부탁드릴게요. 강나우딩요 재밌긴 한데 조금 어렵습니다. 부탁 좀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또 우리 한 분 또 재밌게 봤는데, 자 보겠습니다. 신알파님께서 애청자인데 지인 10분 할 때 서울경제TV 보라고 링크 뿌렸습니다. 당첨 아닌가요? 네,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신알파님 죄송하고요. 김영웅님께서 이정수 전문가님 언제나 카리스마 넘치고 믿음이 갑니다. 감사합니다. 한마디 해주시죠. 네, 감사합니다. 저는 그러니까 보이는 대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뭐 여러분들이 나중에 정말로 그런 종목들을 얘기할 때 정말 그렇게 가는지 안 가는지 또 보시고 체크하시고, 또 여러분들 또 그렇게 가면 또 여러분들 또 그때 갔다고 또 이렇게 글 써주시면은 아마 우리 박 PD님이 선물 마구마구 주실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신알팔님 지금 삐셨을 것 같은데 우리 신알팔님 당첨이고요. 샵 0082번으로 문자 하나 남겨주시고, 마지막으로 Z2USSON님 쭈손인가요? 쭈손? 자, 우리 시청자님 제가 웬만해서는 영어 아이디 안 좋아하는데 우리 시청자분 오늘 제가 기분이 좋아서 당첨시켜드리겠습니다. 샵 0082번으로 문자 주시고요. TV로 계신 분들, 왜 TV로 보는 분 사람은 당첨 안 시켜줘 하지 마시고 유튜브 지금 들어오시면 많이 많이 제가 좀 쏘고 있으니까 유튜브 서울경제 공식 채널 들어오셔서 참여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다음 상담분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유튜브 네. 그 서울경제 많이 보고 계십니까? 네, 보고 많이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는데 네. 잘은 몰라가지고 어느 분이 어느 분인지 모르고 얼굴은 보는데 성함은 모르겠어요. 아, 그러면 주유소 잘 안 보시는 시청자분이신가 봐요. 아니죠. 아, 제가 이 주유소를 보고 있는데 네. 월화수는 또 뭐 6시 퇴근길에 보는 것도 그것도 보고 이걸 계속해서 보고 있는데 아, 네네. 조남은 잘 몰라요. 그래서 상담 좀 하려고 한번 연락을 드렸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제가 전화를 끊을 뻔했는데 또 우리 아버님 또 너무 목소리가 좋으셔가지고 바로 상담 진행하겠습니다. 종목명이 네, 어떻게 되실까요? 종목명이요? 대덕전자입니다. 아, 대덕전자 최근에 조금 급등했던 종목인데 매수가가 얼마시죠? 14,900원이요. 아, 혹시 오늘 들어가신 건 아니시죠? 아니죠. 좀 됐어요. 아, 좀 되셨나요? 예, 예. 네, 그럼 우리 이주원 전문위원님 좀 빠르게 시간이 없어서 상담 진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그 대덕전자 네. 비중은 얼마나 되세요? 45%입니다. 45%요? 예. 왜 이렇게
비중 높으시지? 한 종목에 아니, 보통 이렇게 비중을 좀 크게 들어가시나요? 아니 크게 들어가진 않고요. 네네. 보통 한 10% 15% 이 정도 들어가는데. 네네. 요거는 그냥 좀 괜찮은 거 느낌도 그렇고 또 주위 얘기도 그렇고 평판이 좋은 것 같아가지고 예예. 예.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서 그냥 한 45% 이 정도. 그래서 한번 매수해봤어요. 다른 거는 그렇게 안 했고. 아, 네, 알겠습니다. 10% 정도밖에 안 해요. 어쨌든 뭐 승부수를 살짝 띄우셨는데 예, 결과는 예, 지금 뭐 나쁘진 않네요. 그죠? 뭐 매수가 예. 부분이고. 일단 뭐 기업적인 부분 요 종목이 뭐 선생님 매수하신 부분이 비메모리 반도체 관련해서 매수를 하신 거예요? 여기 제가 알기로다가는 대덕전자가 괜찮다는 얘기를 들었고요. 네네. 동시에 또 뭐 요즘부터 보니까 뭐 정치 테마주로 분류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네. 아, 이거 아닐 것 같은데 그랬었더니 또 그런 얘기가 나오고 동시에 또 요새 무슨 뭐 인쇄판 회로과 그게 여기서 생산하는데 이게 딸리고 굉장히 예? 지금 뭐 부족해서 뭐 저기 매출을 시키려고 해도 물건이 없다는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인쇄판 이런 거 뭐라고 그러는데 네. 그래서 괜찮을 것 같아가지고서는 한번 매수를 해봤죠. 매출 좀 됐어요. 한 막 그렇게 오래는 안 됐는데 네. 그때 15,000원대에서 놀다가 뭐 이렇게 되길래 한번 매수를 한번 해봤죠. 그럼 수익권이 꽤나 나셨는데 이제 안 파셨다 그죠? 아니요, 그렇진 않았죠. 아 그래요? 네. 이 뭐 며칠 전이 아니라 그때 얼마 전에 16,000원대에서 막 할 적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16,000 뭐 5,600원 가고 그때는 제가 매수를 안 했었어요. 그렇구나. 예예 예, 예. 일단 그 예.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PCB 예. 이제 기판 생산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네네. 그리고 이제 그 비메모리 반도체 쪽으로도 이제 사업을 확장을 하고 있어요. 네네. 네, 그래서 뭐 FCBGA 관련해서도 앞으로 이제 실적에 좀 기대감이 있는 부분이고, 근데 사실 지금 나오고 있는 실적을 본다고 하면 네. 지금 주가 시가총액이 한 7천억 정도 되고 7,400억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결코 네, 그렇죠. 예, 예. 결코 이제 가격적인 면에서 이 종목이 싸다라고 얘기는 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예. 예. 그런데 네. 일단 아까 말씀하셨던 그 뭐 대선 테마 엮여 있는 예, 부분이라든지 예. 그리고 지금 쇼티지 나오고 있는 부분들 이슈가 되는 부분을 생각을 한다고 하면 예. 나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일단 1분기 실적이 한 54억 정도 나왔으니까 예, 뭐 예, 한 예. 4분기 계산한다면 영업이익이 작년에 한 115억이었고 올해 한 200억 정도 되니까 성장은 하고 있다 볼 수는 있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예, 그런데 200억이면 지금 시총 7,400억이면 상당히 많이 고평가돼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죠? 그러네요. 예. 저는 이게 시가총액이 한 1조 넘는 줄 알았거든요. 지금 7,400억이에요. 예, 7,400억인데 그게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뭐 대덕인가 이랑 같이 분리하는 바람에 이렇게 7,000억대가 됐고 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세히는 모르는데 네네. 그냥 감이 괜찮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금년도에는 좀 괜찮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한번 매수를 해봤어요. 네, 그러면 선생님 일단 네. 여기서 기술적으로는 추세 네네. 저항을 이렇게 좀 놓여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하락 트렌드를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상황인데 단기적으로 네네. 봤을 때는 그런데 이제 네. 또 큰 그림에서는 또 지켜주는 흐름이 14,000원에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 14,000원을 네. 손절가로 잡으시고 한번 네. 이대로 끌고 가보시는 전략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 대선 테마이기 때문에 아마 네, 그거 네, 관련해서 네. 좀 이슈가 된다고 하면 좀 더 네. 올라갈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뭐 그게 네. 좀 그렇다 하면 오늘 21선 돌파해놨기 때문에 월요일날 조금 올라온다고 하면 선생님 그냥 짧게 수익 챙기시고 한 발자국 물러나셔가지고 좀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비중이 워낙 그래요? 크시니까. 목표가는 제가 한 8,000원대를 보고 있는데 잘못된 것 같은가요? 글쎄요. 지금 실적을 봐서는 조금 힘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냥 아, 그렇습니까?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뭐 그럴 가능성은 좀 열려있다라고 보여지는데 예. 딱히 대선주들 중에서도 지금 보면 뭐 관련주로 엮인 부분들, 후발주로 엮인 종목들 중에 굉장히 예.
이렇게 가파르게 올라가는 종목들이 많거든요. 뭐 웅진이라든지 이런 종목들 보면. 근데 대덕전자는 지금 그렇게 못 움직이는 걸 보면요. 시가총액이 좀 무겁기도 하고 관련주로 이렇게 엮여서 막 주가가 막 급등하는 그런 형태는 나오기는 조금 힘들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 의견은 선생님 비중 너무 크시니까 만약에 18,000원까지 보시겠다면 수익권에서 절반 정도는 일단 정리를 하고 한번 보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이게 정지 테마주는 아닌 줄 알고 샀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도 실적이 영업이익 200억밖에 안 나오잖아요. 근데 고평가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어떤 모멘텀이 있어야지 주가가 오를 텐데 그런 부분이 조금 부족하다고 하면 제 생각에는 너무 큰 욕심을 부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아, 전문가님 제가 한 가지 여쭤봐도세요? 네, 여보세요. 시청자님 저희 지금 끝날 시간이 다 돼서요. 아, 죄송합니다. 또 전화 주시면 저희가 또 상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14,000원이 저항선이고 목표가는 한 15,000원대에서 하라 이거죠? 네네. 15,000원대 사시면 됩니다. 네, 맞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시청자님.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아쉽게도 오늘 2시간을 좀 달려왔는데요. 이제 끝날 시간이 다 되어 갑니다. 근데 이제 또 이렇게 가면 또 이 시간까지 시청해 주신 분들이 또 서운하실 테니까 지금 좀 이벤트 조금 더 당첨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제이유 덕까리님 아이디가 조금 읽기가 좀 어렵네요. 우리 시청자님 저도 주세요 하셨는데 오늘 기분 좋으니까 상품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커피는 헤이즐넛인가요? 우리 헤이즐넛님께서 오늘 열심히 참여했는데 왜 나는 안 주지? 하셨는데 드리려고 했습니다. 마지막 깜짝 이벤트로. 자, 우리 헤이즐넛님도 축하드리고요. 상품권 선물로 보내드릴 테니까 자기 전에 헤이즐넛 한 잔 마시고 주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음 편하게. 그리고 좀 더 읽어보다가 또 오늘 또 처음 보는 분들이 많이 오셔서 기분이 좋습니다. 또 우리 양봉님께서 좋은 의미인 닉네임입니다. 우리 양봉님 당첨 감사합니다. 오늘 열심히 채팅창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우리 구성선님께서 처음으로 채팅 참여했습니다. 이정수 의원님 눈에 쌍꺼풀이 생기신 건가요? 제가 방송 중에 만들어 드렸습니다. 우리 구성선님 당첨입니다. 축하드리고요. 조금 더 드리고 가야 되는데 아쉽게도 시간이 이제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자, 우리 시청자님들 그동안 주유소 한 두 달 달리면서 이렇게 같이 소통하면서 방송에서 너무 기분이 좋았고요. 저는 이제 다시 본업으로 돌아가서 우리 후배님들과 좋은 프로그램 만들어서 또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좋은 프로그램으로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이 서울경제 시청해 주시고요. 저는 앞으로 가끔 이제 도하나께서 휴가 갈 때마다 가끔 나올 테니까 그때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팅창에서도 계속 제가 나타나도록 하겠으니까 많은 분들 저희 주유소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고요. 오늘 마지막 이렇게 또 빛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두 전문위원님. 아쉽네요, 피디님. 뭐 방송국에서 계속 볼 텐데요. 네. 내일도 월요일날도 보는데요. 뭐. 방송하는 재미가 또 있으니까요. 네. 오늘 뭐 가끔 도하나님 휴가할 때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다음 3부도 우리 또 수익률 공장마 또 최춘주 전문위원님이 또 우리 시청자분들 도와주러 오실 거니까 나가지 마시고 계속 시청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1, 2부 때 접수하신 분들 3부에서도 상담 이어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고요. 3부 상담 이어지니까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동안 감사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